현재 공사 중인 중부 내륙철도에서 음성을 관통해 청주에 이르는 지선 사업을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노선을 청주와 진천이 추진하고 있어서 유치 경쟁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지연 기자입니다. 내년도 1단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중부 내륙철도. 경기도 이천에서 충주를 지나는 기존 노선에서 갈라지는 지선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요구하는 노선은 감곡에서 금왕, 충북 혁신도시와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55.3km 구간. 음성군은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치전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요구대로 노선이 생기면 음성에서 수도권까지 환승 없이 1시간 안에 갈수 있게 됩니다. 음성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통행량 중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87.5%로 굉장히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문제는 음성군과 별도로 진천과 청주가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철도망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안성을 거쳐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충북 혁신도시부터 청주공항 구간이 음성군 구상안과 겹치고 교통 인프라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두 사업의 목표 또한 비슷합니다. 다만 진천을 관통하는지 음성을 관통하는지가 다릅니다. 철도만 놓여진다면 정군이래 한 125년 만에 이렇게 좀 생기는 거고요. 또 진천군에 또 희망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역 상생 발전. 각각 2조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하지만 해당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은 두 사업 모두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두 자치단체도 표면적으로는 경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서 청주공항까지 건설하는 비용이 하나로 다 되기 때문에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 노선이지 경쟁 관계 노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이르면 올 연말 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두 사업 가운데 하나라도 반영하는 건 쉽지 않아 치열한 유치전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